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1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혼이 썩어질 것에 목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올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무서운 환난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항상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심 같이 북한 백성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에 이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전히 회개치 않고 이념과 사상,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교회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다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쟁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소금을 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상태에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희락과 화평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